코로나19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멈췄습니다.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희망퇴직을 받는 것도 생겼습니다. 여기다 자영업자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2의 IMF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 긴급 진단과 더불어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경제부서를 담당하는 취재 기자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동욱 기자, 오랜만이에요. 네. 우선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요? 항공업계가 지금 희망퇴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스타 항공이 지금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 네. 국내 항공업계의 사상 초유로 지금 아예 비행기가 뜨는 게 없어요. 네. 근데 또 LCC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항공사도 좀 이제 대한항공도 뭐 일부 직원들 임금을 반납하겠다. 임원 대상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LCC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튼튼할 거라고 생각했던 대한항공 이번에 전 임원들 대상으로 이제 급여를 일부 반납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고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공장을 셧다운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일단 뭐 자동차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현대기아차가 국내 공장은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확진자도 없고 괜찮은데 해외에서 셧다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좀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기가 원래 현대차가 좀 처음부터 직원들 재택근무를 좀 많이 작년에 왔는데 네. 이제 재택근무 하지 마라 너무 급박하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 다 들어오라고 해서 네, 비상경영 체제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들려온 소식이 인도 공장 그리고 브라질 공장까지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현대차가 엘라베마 공장 네. 그리고 인도 첸나이 공장 이달 말까지 가동 멈추고요. 그리고 체코 공장이랑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루 공장도 다음 달 9일까지 멈춥니다. 또 전자업계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의외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처들에서 이게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언제 이게 물량이 끊길지 모른다 해서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는 잘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갤럭시 S20가 좀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판매량이 좀 저조한 것 같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더 무서운 건 TV 같은 가전시장이 네. 좀 문제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삼성에서 그 의류 관리하는 에어드레서나 LG의 스타일러 이런 것들은 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좀 판매량이 늘고 네. 있다고 하는데 TV 같은 경우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또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도 네. 연기된다고 하는데 이런 빅 이벤트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게 열리면 이 대형 TV에 대한 수요가 원래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올림픽이 연기가 되면서 이제 TV 수요도 줄어들고 생산 거점들이 망가지는 것도 문제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그 가전 판매 오프라인 매장 네. 베스트바이라고 네. 뭐 국내에서는 뭐 하이마트 정도 되나요? 하이마트보다 크죠? 네. 네. 하여튼 그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그런 가전 매장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오프라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가전업계 같은 경우는 북미 유럽에서 매출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이제 판로마저 좀 막히는 상황입니다. 금융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 쪽은 어떻습니까? 뭐 거기도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 할 기미가 보이거나 이런 조짐이 있나요? 원래 금융권은 연말 연초에 희망퇴직을 진행을 하고 뭐 한 1,000명 정도는 이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이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4대 은행들을 네. 중심으로 해서 그 영업점 통폐합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원래 은행들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디지털 많이 이용하고 그렇죠. 하니까 그런 니즈와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통폐합 작업에 이제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어서 올해 1, 2월 두 달 동안만 해 그 4대 은행을 중심으로 70곳 넘게 영업점이 통폐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도 10개 넘게 될 걸로 보이는데 올해 이렇게 되면은 100개 이상이 점포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일하시던 분들도 뭐 짐 싸서 가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네. 해서 이게 조금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증권사,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들은 본부보다는 인센티브가 더 많은 쪽들이잖아요. 자체도 별로 좋지도 않은 데다가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거든요. 코로나19는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증시가 다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증권업계에서도 처음
거의 겪어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증권가에 있었던 뭐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연말에 보너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암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의도만 가봐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놓고 뭐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언급하는 기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2의 IMF가 오는 거 아니냐, 그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는지. 2008년과 지금의 증시 상황이 원인이 달라요. 2008년은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부실이 있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 파산하고 금융권 파산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금융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려내서 돈을 공급해주고 하면 이것만 딱 발라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불안감, 불확실성, 이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줘서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뭐 빌 게이츠가 말한 대로 뭐 6주 뒤에, 뭐 한 달 뒤에 뭐 이 상황이 끝날 거다 하면은 여기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장기화가 되면은 지금 사람들이 외출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쵸. 실물 경제가 역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의 말로는 이거는 뭐 금융위기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말 경제 대공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교역이 다 막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지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금융지원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일시적인 치료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 뭐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당시에 이제 뭐 명동이나 주요 상권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면서, 그때도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 다음에 지원책들을 되게 많이 내놓은 다음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았었단 말이죠. 근데 지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한 4, 5년 지나고 나서 뭐 제 주변에는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계속 잘 갚아 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넘어지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돈만 퍼져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결국엔 대출이라는 게 언젠간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부실 대출 너무 이렇게 막 저금리하고 직접 뭐 돈 쏴주면은 이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분명히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왜냐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길거리에 나가도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여기에 대한 급한 불은 일단은 꺼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는 이득이 그럼 부실 대출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크다, 지금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은이 사실상 제로 금리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대출 규제 풀어주면서 가계부채가 1600조나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거 부실 우려는 없나요? 그쵸. 아무래도 뭐 당장 대금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으면 일단 지금 가진 집이라도 처분을 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그걸 좀 대응을 하자라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은이나 아니면 경제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은 같이 좀 금리도 낮추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그래도 산소호흡기를 달아줘야 된다라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포인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기사로도 봤고 저도 얼마 전에 제보를 받아서 들었지만, 정말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대출을 받으러 가면은 뭐 신용등급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결국에는 두 달 뒤에 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미 폐업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돈 지원하면은 뭐 사실상 이게 정책이 제대로 이렇게 발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전문가들한테 저도 취재를 해보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그 다음 단에 나온 게 직접적인 이제 재정 지원해주겠다 이런 건데, 간접적인 지원책들은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직접적으로 돈을 정부가 쏴줘라. 물론 그게 이제 세금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물론 있지만, 어쨌든 정책이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 당장 직접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얘네들한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배경도 사실 이런 부분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그 실물 경제 쪽도 좀 한번 알아보죠. 김원준 기자, 뭐 저도 취재차 소상공인, 구체적으로는 이제 시장에 가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좀 물어봤었어요. 근데
매출이 80%나 줄어든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말씀하신 시장 그리고 동네 거리, 지역 상권들 보면 일단 식당부터 시작해서 보습학원이나 꽃집, 요새는 이제 졸업식 안 하고 그쵸, 안 하죠. 또 이제 입학식도 네.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꽃집 같은 경우도 직격탄을 맞았는데 지금 매출이 아무도 잘 되는 데가 없다. 다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0-80% 그리고 아예 의미가 없다. 문을 여는 게. 그래서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서 아예 매출이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취재를 해보면 지금 일단은 좀 쏟아 부어야 할 때다. 물론 이제 나중에 걷어들이지 못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당장 앞에 놓인 상황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선택 여지가 별로 없고 최대한 좀 돈을 풀어서 대출을 해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상공인 분들한테 여쭤보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대출을 받는 게 낫냐, 아니면 50만 원 또는 100만 원 그냥 주는 돈을 받는 게 낫냐. 그러니까 여쭤보면 대부분 다 일단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좀 이자를 내더라도 대출을 좀 받아서 조금 이제 반등할 기회를 찾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서울시도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금액을 3조 7천억 원에서 이제 5조 1천억 원 정도 규모까지 더 늘린다라고. 뭐 원래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재단이랑 은행이랑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일종의 원스톱이죠. 열흘 안에 통장에 돈이 꽂히도록 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지금 보이는데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어쨌거나 힘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근데 다만 여전히 오늘도 보니까 이제 새벽부터 줄을 서시고 이제 아침에 이제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네.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만약에 자기가 대출을 승인을 해줬는데 회수를 못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가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파격적으로 그런 면책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정책을 펼치면 어떨까 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잡고 싶었던 집값도 코로나 여파로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 뭐 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코로나가 뭐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계속 끊임없이 규제를 내놓고 있었지만 그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좀 확산되는 시점부터 집값 좀 잡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서울 집값,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이제 37주 만에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36주 동안 계속 오르다가 지금 이제 그 기세가 멈춘 건데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서울 집값 또는 이제 전국 아파트값을 견인한다, 이끈다라고 보는 강남 쪽 집값 상승세가 다 이제 줄었습니다. 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많다고 제가 느낀 게 네. 제가 이제 부동산 현장 취재하면서 기자가 아니라 실수요자인 척하고 네. 이제 공인중개사들한테 이것저것 여쭤보고 질문하면서 연락처도 남기고 했었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뭐 예를 들면 강남 집값 아파트값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이제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포함해서 그 주변의 아파트들 매물이 나온다 라고 이제 연락이 잘 안 왔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확산되고 나서부터 가격을 떨어뜨려서도 매물을 이제 내놓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지금 나왔으니까 빨리 상담 받아라 이렇게 연락이 막 오더라고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일단 한 차라도 뭐 처분을 해서 자금을 마련하자라는 움직임도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일단 뭐 현차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는 진단을 해봤고 앞으로 전망, 사실 지금 전망한다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상황이 계속 급변하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은 뭐 다른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래서 막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지난 몇 년간 저희는 이제 채용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봤으면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취업 자체가 더 이렇게 위축이 될 수 있다. 특히 대기업 위주로. 김동욱 기자, 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개강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원래 중앙도서관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원래 취업준비생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몇 마디 좀 나눠봤는데 일단 채용 공고가 없고요. 대학교의 어떤 공간 같은 데에서 이제 기업들이 와서 채용 설명회도 하는데 네. 채용 설명회도 없고 그리고 채용 박람회라고 해야 되나요? 코엑스나 이런 킨텍스에서 원래 좀 크게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없고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스펙을 쌓으려고 해도 지금 토익이나 이런 시험들 자체가 네. 지금 없어졌거든요. 또 쌓을 수 있는 스펙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뭐 현대차는 공채가 폐지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대차도 뭐 면접을 보려면 이제 사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확진자가 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면접 자체를 다 없앴거든요. 이렇게 기업들이 다 채용 공고도 없고 뭐 이렇게 채용 안 하고 있는데 뭐 한 가지 요새 좀 다행인 거는 기업들이 최근에 뭐 언택트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 실제로 만나지 않고 좀 채용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또 삼성전자는 최근에 공채를 좀 대규모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장지영 기자, 금융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서 김동호 기자 얘기했다시피 네. 은행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은행권 같은 경우는 은행 고시라고 불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들을 집행하려면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수천 명이 고등학교, 중학교를 빌려서 이제 거기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런 시험이 반드시 좀 지금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뭐 생활경제 쪽을 좀 알아보면은 최저시급이 네. 오르면서 아르바이트도 줄었다. 이 얘기는 작년부터 저희가 좀 했었거든요. 네. 지금 단기 청년 일자리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떤가요? 자영업자 분들 입장에서 한번 좀 들여다보면 네. 그 최저시급이 올랐고 아르바이트를 계속 끌고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자영업자 분들이 다 자기가 또는 아니면 가족, 친지를 동원해서 최대한 인건비를 좀 줄이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대학생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공고가 올라와도 몇백 명씩 들어가서 지원을 하니까 지금 뭐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 그래서 일을 못하고 그냥 노는 대학생들도 많고 뭐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원을 하고 또 지자체가 집중을 하는 게 일단 코로나에 따른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 일자리 다 이제 사업 공약을 내놓고 하지만 그게 실현될 가능성 또는 설사 실현된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만큼의 그런 재원이 공급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아까 김동훈 기자가 취업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스펙도 또는 경험을 이제 쌓아야 취업으로 이어지는 건데 연쇄적으로 다 맞물려서 좀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열심히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취재 기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랩이었습니다.